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 분봉 매매 강의할 텐데요 자 부제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일당 50벌기인데요 자 비교적 뭐 순조롭게 해오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8승 1패인데 뭐 승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실현손익 합계가 60만원이고 여기 합계가 130만원이니까 약 194만원 정도 수익 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한번 좀 손실이 크게 있었고요 자 그래서 많이 벌기보다는 꾸준히 누적적으로 일정 수익 늘어가는 게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 가지고 욕심 안 가지고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조절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 않고 적당한 선 되면 그냥 수도박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딩 야 라이딩아 있잖아 뭐 좀 쉬운차나 요새 수익이 어 그래서 기분이 좀 거시기 해요 막 날라댕겨요 기분이 좀 좋은데 이제 조금 아쉬워 그래도 일 말고 우리 지금 채팅방 그지 하도 많이 올라댕기는 것만 봐서 그런가 같은 거네. 자, 잠깐만 요거 하나만 좀 처리하고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가 1봉이에요 여기가 30분봉 5분봉 1분봉인데 왜 이렇게 나눠서 보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1봉으로 보면 여기 중간 과정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봉으로 쪼개서 본다면 아 어디 어디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하는 것이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봉을 먼저 보면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지지 60일에 지지받고 20일에 이제 돌파해내는 모습이니까 55달러까지 열려있습니다. 그럼 20일권인 53.13달러는 안 깨야 돼요. 이렇게까지만 딱 해놓고 여긴 보면 이제 우상향으로 좀 틀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 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 그 다음에 여기에 지지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돌파하게 된다면 저 위에 여기 라인까지 이제 좀 열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장을 세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솔라무님 와 맨날 하니까 나중에 아 어디 지지와 저항 이렇게 딱 나중에 눈에 딱딱딱 들어옵니다 본인도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좀 있으면 한 번 두 번 추세선도 꺾고 하다 보면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컨디션 되게 안 좋네 피곤해요 잠을 푹 자주면 좋은데 누워있으면 자꾸 깨요 병입니다 유병이 말고 아 병 sick 유병이 말고 병이야 바쁘냐 아 들어왔네 병이야 아이고 아니야 반가워서 부르고 왔다고 원유 감상 오늘이 그 유명한 불쇼 하는 날이거든요 오늘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K
경제 지표 발표. 원유 재고량 발표한 날인데 난리도 아닙니다. 오늘 그까지 절대 안 가. 가면 안 돼. 너무 피곤해. 오늘 합니다. 0시 30분에 여기까지 안갈 거예요. 난리 부르스 치는데 안 가. 여기 저항, 여기 지지.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가 지금 틀어막혀 있는 모습. 그러면 여기 지지, 여기 저항의 박스권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좀 있어 보이네요, 일단. 바로 삽니다. 상방으로 일단 겁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박스권 노려볼게요. 깨지면 손절입니다. 밑으로 여기 깨지면 손절할게요. 피곤한데, 방송을 좀 저녁에 그냥 좀 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기다리실 분들, 내지는 이렇게 막 고정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생각하면 방송을 멈추기가 좀 그래요. 거의 막 하루 종일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이거 그죠? 80 여기 돌파하면 올라가지. 음악 좀 틀어놓고,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해봅니다. 천천히. 좀 하기 싫어. 몸이 되게 피곤해. 병이도 싫대. 닭 주문 오는 것도 싫대. 아유. 연성을 이어가는데 한번 주력을 해보죠. 여기 매수 주문이 잘 맞는 것 접수되었습니다. 같아. 여기 볼린지 밴드도 있고 60일, 120일 있으니까 뭐 많이 안 매수 갈지 주문이 몰라도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매수해봅니다. 밑으로 확 치고 내려오면 손절입니다. 그냥 좋아요는 좀 눌렀습니까? 싫어요 꼽은 새끼 또 있네. 참 부지런하다. 넌 소주 먹으면서 이거 보고 있겠지, 그지? 형이 또 버는 거 한번 보여줄게, 알겠지? 저 새끼는 왜 저래 안 깨져? 이런 말 넣을 수 있도록 한번 계속 한번 벌어볼게, 알겠지? 깨질 수도 있겠지만. 노가리 뜯고 있냐? 아이씨, 빠진다, 야. 그냥 부담 안 가지고 갈게요. 너무 잘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놈이 아닐 수도 있겠지. 돌아가면서 싫어하는 놈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돌아가지고 오늘은 싫어해 없냐 이러면서 대감 눌러야지 이러고. 근데 이거 심상치 않다, 야. 초장부터 깨지게 생겼는데, 야, 참. 정신없다, 야. 뭡니까, 이거. 사자마자 뭐 깨지네. 이제 싫어요. 눌러도 아무렇지도 않아.
들을 게 없는가 보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페널티 하루 깨지면 하루 동안은 병이한테 형님을 부를까? 그럼 깨지기 병이한테 형님이라 하기 싫어가지고 안 깨질라. 근데 안 깨질라고 용 쓴다고 안 되는 건 안 깨지는 건 아니야. 이게 그냥 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 아 오늘 어쩌기 좀 거시기 하다야 초장부터. 아 큰일 났다야. 아. 어머나. 땡기네. 아이고 다행이다. 손절 안 풀어 오늘. 내가 자꾸 나도 이제 약점이 있지 않겠냐. 컨트롤 한다고 자동 손절 자꾸 풀거든 한 번씩. 그러면 안 돼 사실은. 그냥 깨져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서 막 터치하고 올라오거든. 요 손절 라인만 딱 깨고 올라오는 경우 많이 있거든. 좀 진짜 조금만 더 내려서 손절 당했어. 4에 걸어놨거든. 4에. 48 딱 찍었어. 그럼 44 딱 찍고 팍 올라오면 진짜 열받거든. 그것 때문에 자동 손절 잘 안 걸어 놓거든. 근데 갑자기 푹 빠지는 경우도 그럼 완전 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이거 탁 치고 올라와도 내 복이거니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거 먹고 탁 손절 따먹고 올라오는 거 있다. 컴퓨터가 그렇게 한다니까. 이야기 들었어. 스탑 헌터라 그런다. 스탑 헌터. 스탑 로스를 어디 정도에 걸어 놓은지 알거든 대충. 그거 딱 담고 올라오는 그거 한다니까. 진짜로 내 말이 아니야. 그럼 방법은 지지저항대에다가 약간 더 밑에 걸어 놓는 거. 너무 딱 걸어 놓으면 여기 딱 치고 올라갈 때 끊기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재미없어. 야, 힘이 없어. 힘이 너무 없어 지금. 아, 되게 피곤해. 오늘도 적당히 하면 그냥 끝낼 겁니다.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아. 라이딩아 비교적 내 약점 구간이잖아. 박스권. 박스권이 약점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 박스권이 약점 구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데 저항권 돌파한다 싶으면 따라가거든요. 갔다가 핑 밀리면 손절. 여기 또 뭐 깨고 내려가는 것이 뭐 또 가면 또 들어올리고 왔다 갔다 하면 다 당하거든. 잘 피해야 돼. 잘 피해야 돼. 박스권이 약점 구간이에요. 원래 추세 매매는. 또 박스권이야. 박스권. 야 괴로워. 부담스러워. 네 말도 그렇게 틀린 이거 보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 뭐 그렇게 틀린 이야기 아니지. 그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좀 있지. 잠깐만 여기 와
씨, 이거 손절당하면 50만 깨진다, 야. 보면 스위칭은 지금 당장은 좀 그래. 좀 더 있어보고. 30분 뭐 아직 안 깨졌거든. 당연하겠지만 1분 봉은 이제 깨졌고, 여기로 가면 내려올 수 있고, 이제 5분 봉도 막 자꾸 훼손하잖아. 이게 그 말이거든. 자꾸 터치하면 지지선 자꾸 이탈하고, 자꾸 터치하면 뚫피는 경우가 있거든. 밑으로 올라갔다가 뚫피면 이제 뭐 전환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네. 오늘 의욕이 좀 안 생긴다, 이상하게. 30만원 꼴고 말아볼까 그냥. 반등나고 여기 인근 가면 적당히 청산합니다. 이평선 다 깨긴 다 깼어. 근데 이 완전 개무시했거든. 이평선 올라탔다 내려왔다 올라탔다 내려왔다 개무시했잖아 이평선을. 아휴, 개무시했어 이평선. 약간 넓은 레인지로, 여기 박스권이 약간 넓은 레인지로, 여기요 여기 박스권 거의. 여기 깨지면 절단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의 선 끊은 데가 다 지지저항이다 생각하면 돼요. 아이씨, 끊는 동안 올라왔네. 아, 수면제를 좀 먹을까? 수면제도 없기도 없지만. 깨질 것 같아 아무래도. 여차 한번 던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켜봅니다. 한개는 50 깨지면 자동 손절되게 해놓을게요. 여기 깨지면 손절틱을 좀 더 올립니다. 그러니까 나 수면제 안 좋은 거 알고 있어. 내가 옛날 좀 먹어봤거든. 수면제 먹으면 사람 좀 이상해져. 먹으면 안 돼. 최진실하고 이런 애들 다 수면제 부작용이라는 이야기 많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적혀 있대. 수면제 부작용에 자살 충동이 있고 막 그렇대. 그 주변 사람 다 죽었어. 매니저도 자살했고, 조성민이도 자살했고. 그 집도 참 불쌍하다, 진짜. 어떻게 보면. 나는 커피도 약간 요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커피 요즘엔 밤에 안 먹어. 내가 원래 커피 되게 약한데, 그냥 시원한 맛에 먹었는데 그래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물 떠났어 물. 커피 먹으면 말똥말똥, 말똥까지는 아닌데 피곤해 죽겠는데 머리는 약간 정신이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피곤한 거지. 프로포폴. 약에 의지 안 하려고. 약 내가 약에 되게 약하거든. 내가 감기약 같은 거 먹으면 하루 종일 해롱해롱거리거든. 나도 프로포폴 한 두 번인가 해봤지. 내시경 한다고. 근데 이거 쉽게 죽었다, 야. 아. 던집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화면 잠깐 수동합니다.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 합니다. 으이씨. 영양주사 주사 맞는 거 대박 싫어해 또. 근데 지금 감기도 있는 것 같고 피곤하고 막 누적돼 있는 것 같아 지금. 자 깨졌어요. 일단 깨졌는데 38만 깨졌어요. 다른 프로그램을 갈아탔어요. 이유가 좀 있어요. 끝난 거 아닙니다. 38만 깨졌다고. 그만두겠습니까?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가씨 바꿨어. 참, 에이, 진짜로 믿을래. 올라타고 눌려주면 여기부터 매도 들어갑니다. 여기 따라가면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유가 좀 있었거든. 됐고요. 오늘 막 하기 싫어.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하기가 싫어.
많이 크고 있었네. 언제부터 이야기 안 들렸지? 어쨌든 피곤한 게 당연하죠. 9시 40분이면 원래 피곤한 시간인데 잠 못 자고 하니까 더 피곤하거든.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때렸는데 올라오면 얼마야 이게? 63이면 13개잖아. 여기서 튕겨 내려와도 매도 뗄 거예요. 일단 이거 일단 풀어놔. 여기서 대응할 겁니다. 또 추가할 거예요. 추가. 출금 승인되었습니다. 알았어 임마. 이게 또 그죠? 추세 매매는 여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밑에 확 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박스권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어. 여기 5일선이거든. 못 넘어가 삐리삐리 하잖아 지금. 때린다고.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바로 내려간다? 좀 웃기긴 웃기는데 여기를 보면 웃기는 상황은 아니거든. 내려갈 수도 있거든. 올라타면 이제 손실공간이 좀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더 때릴 거예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올라와도 더 때릴 겁니다. 분명히. 그죠? 64. 저항이에요. 이평선 다 이렇게 뭉치면서 여기 저항권으로 역할을 할 겁니다. 위에서 때릴 거예요. 더. 이 꿈을 좀 잡아놔야 되겠어. 잠깐 가립니다. 돈이 너무 작아서 안 돼. 돈 좀 늘려야 돼. 명함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명함이 두 가지 버전 나왔는데요. 재밌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파란색이에요. 카톡으로 한번 보내줘 볼게.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올라타면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내가 선물 옵션 하는 마당이니까 뭐 빨간색 파란색 가릴 필요는 없는데, 원래 내 트레이드마크가 노란 바탕에 내 사진에 빨간 글자인데 얘들이 잘못해가지고 빨간 바탕에 노란색을 해가지고 바꿔달라 달라다 그냥 됐다 그랬어. 빨간색. 그러니까 노란 바탕이 빨간색인데 빨간 바탕이 노란색이 난 거야. 그래 아씨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있더라고. 됐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어. 몇 푼 남는다고 뭐 바꿔달라는 거지. 그렇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빨간 거 주고 해주한테 파란 거 줘버린. 저주를 줘버린. 명함이 두 가지 버전이거든. 희한하게 또 그렇게 돼 있어. 빨간 거, 파란 거. 사람들 파란 거 막 싫어하는 거 아니야? 죄수 없게 주시간 무슨 파란 거 이러면서. 아 웃고 즐기는 동안 또 깨지고 있어. 큰일 났어. 아, 그냥 빵으로 깨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무조건 내려와줘야 되거든. 무조건. 6호에서 또 때릴 거예요, 여기. 6호, 여기, 여기. 편안히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승부한 걸 거예요. 아이씨, 마이크 켜놓고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뭔가 소리 다 들어갔겠네. 아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라이딩 관리 들어오고 있어. 열대 깨지는 거잖아. 올라타면 깨져 죽지 뭐. 원래 계획은 여기 올라오면 아까 콜 청산하고 그러니까 손절하고 딱 들어간 게 원래 계획인데 그냥 끊고 나왔어요. 아까 그 프로그램 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또 플러스 내는 걸 보여줘야 혜주가 오빠한테 더 반하는 거 아니겠냐. 그치? 오빠 멋져요 이렇게 하려면 밑으로 확 빠져줘야 되는데 여기 지지한다고? 와 깨자. 깨면 난리 난다. 여기 밑으로 36까지 가면 돈 좀 살린다 오늘. 가자. 그럼 가자. 자 스트레이트로 A, B, C 하락파동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장대음봉 30분봉에서 때리 박았어. 밑으로 깨지면 제목 열립니다. 1분봉에서 벌써 쳐졌고 아까 라이딩이가 스위칭 이야기 했잖아. 이런거 보고 이제 이야기 했겠지. 라이딩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 너는 밤에 해. 밤에 낮에 하지마. 낮에 일해야 되는데 괜히 나중에 중장기 포트로 그냥 현대차나 이런거 적당히 끌고 가다가 삼성전자나 이런거 적당히 끌고 가다가 응? 밤에 크루도 한 2,000만원씩 꼽아놓고 예이야 일단 내려간다. 에이. 제대로 찍었어. 8개 우후. 좋아 아주 좋아. 팍팍 내려가라. 더 가자 내려가. 야 일단 매수 주문이 뺏기고. 체결됐습니다. 땡기지 마라.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까 저쪽 집에서 38만 깨졌어요. 그래도 풀었습니다. 요 네 개는 좀 더 들어갈 볼래. 요 삐리삐리 하다가 여기까지 쳐질 수 있거든. 여기까지 노려볼래. 안 쫄았어. 상황 봐서. 올라간다고?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형이 안녕. 아 장난하냐? 좀 더 내려가야지. 왜 그래? 아, 여기서 씨.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됐고 이제 두 개 들고 있으니까 쫄 것도 없어 이제. 쫄 거 없어. 이제 두 개는 더 들어갈 거야. 올라타면 더 때립니다. 여기 5,4 올라오면 매도 더 때릴 거라고. 두 개니까 이제 가만 좀 내비둘 거야. 이제 두 개는 승부겁니다. 조금 더 여기 5,4 올라오면 더 때릴 거라고. 밑으로 꼽히면 밑으로 확 탁 이렇게 내려가거든. 어떻게 A, B, C 하락 A, B, C. 아 요것이 더 참아야 되는데 사실은. 응? 계약서 딱 들고 더 참으면 대박인데 원래. 욕심 버립니다 일단.
플러스 내는 게 중요해. 뭐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자, 벌벤 삐져놨다. 벌벤 안으로 슬슬 들어오는데 세게 못 들어오고 빌빌빌 하다가 밑으로 쳐지면 확 깨지거든. 일단 예스. 뭐라고요? 하락 추세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이거 저점으로 보이죠? 여기 매수했다가 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깨지는 양봉, 음봉의 이 느낌을 잘 캐치하고 빠지는 거는 강하게, 반등하는 건 희말이 없게. 그럼 밑으로 훅 쳐지면 밑으로 확 빠지는 거라고. 요 50이 50이 요 저항이로 줄 딱 꺼지 있잖아. 그치? 밑으로 쳐지면 밑으로 빠져요. 자, 밑으로 까지면 가볍게 이제 아, 룰루랄라 형들한테 삥 좀 뜯고 이제 그만할게요. 피곤하니까. 일단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36 가면 뭐 땡큐지. 그냥 여기 올 가능성 있어. 점점 굳어지고 있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닥터케이크, don't stop, never stop. 오, 잘 가고 있습니다. 야. 과감한 배팅이 오늘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냥 과감하게 매도로 때렸어 그냥. 올라오면 어떡한다고 또 매도 때릴 거예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저쪽에 38 꼬랐으니까 40만 풀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나왔잖아. 고맙까? 양양 고맙까? 기다립니다. 이제 기다릴 거예요. 50 올라올 때까지 여기 50에서 54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락 추세 전환됐어. 상방 안 봅니다. 딱 올라오면 또 때립니다. 밑으로 하방으로. 오, 요새 좀 하는데 참. 어허. 아, 이제 풀로 들고 있었어야 된. 여덟 개로 이거 다. 아유 진짜 씨. 여기 온다 그랬는데. 아, 참 죽겠네 진짜. 어, 대박인데 이거 완전. 200 이상 먹는 건데 200 이상. 어우 미치겠어. 쫄아가지고. 에휴. 짜증나는데 그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시니까 그만할 수도 있어요. 올라오면 한 번 정도 딱 더 하고. 컨디션 별로 안 좋아요. 뭔지 빨리 12시간 죽어도 못해. 힘들어서 죽어도 못하겠어. 그만할 생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나 하다가 50 오면 때릴랍니다. 50에서 54 올라오면 때린다고 또 밑으로. 오, 세게 땡기는데. 라이딩이 내 전담 마크맨이야. 쌤, 적당히, 계약순 적당히. 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오늘 원유 발표 날이라서 그런가 보다. 미쳤어 완전. 야, 이런 걸 보면 또 아까 던진 게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데까지 조금 더 한
4개, 2개 정도 더 끌고 가야 되는데 너무 잽싸게 던져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와, 대본 밀리지. 이건 때려줘야 돼.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스캘핑이 뭔지 한번 보여주고 싶네요. 왜 과감하게 들어가느냐. 여기 올라오면 또 때릴 거거든. 그러니까 별 걱정 없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예스. 아까 저쪽에 38 까진 거 빼면 50 정도 벌었으니까 1당은 나왔어요. 라이딩아, 스케일링 아니고 스캘핑. 스케일링은 저게 병원에서 하는 거. 치과에서 하는 거. 아, 웃겨. 아, 농담이다. 다 보여. 개그 한번 날리려고. 그 와중에도. 오. 야, 멋진 거 보여주는데 10명밖에 안 보고 있어. 참. 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있는데. 더 믿음이 가잖아. 말로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데서 지지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면 됩니다 하는 걸 보여주면 얼마나 더 신뢰가 가냐. 와,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해내는 걸 보여주네. 와, 그렇게 하면 되겠다. 믿음이 좀 더 가잖아. 야, 참. 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다우존스 0.29% 상승 중이고요. 선물 나스닥은 0.41% 상승 중입니다. 야간 선물은 왔다 갔다 그냥 그 자리 마이너스 0.14 안 보내줄 거야 아마. 오늘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이 프리미엄 다 까먹을 거예요 아마. 내일 만기일이거든. 안 좋아. 외국인이 딱 틀어막고 있잖아. 이 봐봐, 외국인이 딱 틀어막고 있어. 못 넘어가게. 그러면 미국 올라간다 싶으면 개인이 자꾸 살 거거든. 그럼 절대 안 주고 막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야,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내가 전략을 좀 다양하게 세우고 있는데, 이거 말고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양하게 세우고 있는데 조금 더 짧게 진짜 대응할까 싶기도 해요. 그렇게 하려니 그건 완전 전업 수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 예를 들면 레이첼이나 딱 앉아가 바로 대응이 되는 사람한테 적용이 가능한 건데 눈에 보이는데도 말을 못하니까 좀 답답한 게 있어. 빠지는 거 뭐야 알고도 너무 심하게는 안 빠지니까 좀 더 홀딩 하는 게, 먹은 거 좀 토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짜증도 나고. 그렇다고 던져 할 때,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산호할 때 다시 산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직장인들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가는 것도 토해내기도 하고 아니면 못 먹어버리는 상황도 생기니까 이게 조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그래 큰 문제까지는 없는데. 아,
아니면 뭐 직장인 버전하고 단타 버전하고 나누든지 뭐 수를 내야 되겠어.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거 사놓을 줄 아는 사람은 여기서 사고 팔고 하고 아닌 사람은 그냥 들고 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지? 지금 약간 직장인 버전에 가깝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전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 방 두 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 두 개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종목이라도. 자 단타 가능한 사람들 끊고 다시 사놓고 여기서 아니면 직장인은 그냥 홀딩 여기 깨지기 전까지 홀딩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긴 되거든. 또 빠지냐? 또 빠지냐 이거? 이거? 와 고민되는데? 이건 조금만 참자. 여기 올라올 때까지 43, 44 정도 올 때까지 여기 21가가 팅팅이 내려올 때 한번 생각해 볼랍니다. 거의 정해져 있어 패턴이. 라이딩아 니가 내한테 배운 정도만 딱 적용하면 딱 돼. 세게 빠지고 반등 많이 못하고 빠지고 올라가면 이평선 저항받고 그 패턴이거든. 거의 40을 잘 못 넘어가고 있잖아 이거.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한 44 정도 여기까지도 매도 계속 실어 나갈 거예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또 스킬핑.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뭐 많이 안 먹을래 그냥.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거 먹으면 얼마인가? 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지에스 건설이 좀 가져야 돼.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 6개월 결제한 분이 있는데 그분 주식을 잘 모른대. 혹시나 듣고 계시면 그거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좀 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와 너무 정신없고 잘 모르겠어요. 이평선도 잘 모르는 입장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내가 친절하게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해봐라고. 내 입장에서는 들어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그럼 돈이 욕심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이탈하고 이러면 또 기분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싶어서 조금 더 그렇게 해봐야 돼. 속도를 약간 늦추면서 조금 스무스하게 가야 될 것 같아. 매수 예스.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예스. 가볍게 또 올라오면 또 때린다. 스캘핑 할 거야. 네다시 팅마 4,5 올라오면 또 때린다 밑으로. 뭐 그런 분들이 다른 방에서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 안 그러고는 6개월 바로 결제하기가 좀 쉽진 않잖아. 봐왔던 분들이거든. 방송 주로 많이 들어봤대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딴 방에서 내처럼 안 해준다 이거지.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목표가. 그러니까 그리고 뭐 몇 번 날라오도 안 하겠지. 하루에 뭐 한두 번 한 두세 번 날라갈라나. 그보단 좀 더 날라갈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차트하고 뭐 다 날라가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내가 이왕 그래도 주식을 돈 벌고 싶은 공부를 좀 하는 게 더 좋으니까 한번 사살 해보시죠 해가지고 조금 해놨는데 모르겠어. 잘 이번에 GS 건설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가 나야 그분도 마음을 좀 더 닥터케이 그래도 좀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같이 하셨는데 GS 건설에 그분의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같이 하느냐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오, 세게 올라간다. 여기 월선 권역이거든. 이거 뚫고 올라간다고? 뚫고 올라간다고?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이 접.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해드리겠다 그랬어. 자, 빨간 선 보이시죠? 5일선입니다. 21선 보이시죠? 21선, 녹색 21선입니다. 걱정을 되게 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좀 한 통 드렸어. 그러니까 닥터K가 누구라고요? 주식계의 마동석녀. 팬놈만 팬다고요. 매도만 때립니다. 계속 매도. 어디까지? 여기 위에까지 안 올라가면 매수 안 합니다. 매도입니다. 무조건. 한 개 빼놓고. 아, 이 한 개를 못 빼게 돼 있네. 아, 그 시간. 취소 주문이 접.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접.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 환견 들고 가보기로 하고. 더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익혀놓으면 눈에 다 들어와요 나중에. 와, 이거 밀릴 때 됐네.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되겠네. 이런 게 다 들어온다니까 눈에. 제가 비교적 확률 높은 게 이걸 엄청 오래 해서 그래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십몇 년 했습니다. 십몇 년. 나중에 12시 한 보여주면 기절 초풍할걸. 본 사람은 봤겠지만 기절 초풍한다고. 그거를 연속으로 내가 4연속 플러스 냈다. 만기일날? 아, 재고 발표날? 라이딩아? 바다다다다다! 그래서 내가 4번 이겼다니까. 4번? 달아서. 야, 이것도 또 먹을 것 같은데. 참, 오늘 돈 좀 세알려보자. 아유, 레벨업 한 단계 해야 되지 않겠냐. 200다이에서 300다이로 넘어가야 안 되겠냐 오늘. 근데 쉬, 까불면 안 돼. 까불진 않겠습니다. 잘 못 넘어가거든.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라이딩이 잘 들어봐봐. 다른 분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주식하고는 좀 달라서 양방향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매매가 막 어떨 때는 매수하고 어떨 때는 매도해버리면 완전 다 엉켜버려요. 생각이 한쪽 방향만 딱 잡고 가야 돼. 한쪽 방향만. 그리고 추세가 틀어졌을 때는 모르겠는데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거든요. 그럼 하락만 자꾸 봐야 돼. 이런 데서 올라간다고 매수 따라가고 매도 치고 이러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완전 이 보는 뷰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올라온 거 다 인정해주고 위에서 때리고 위에서 때리고 자꾸 어디까지 여기 위로 다 올라타기 전까지 매도만 계속 때려야 돼. 왜? 이 하락 추세니까. 추세를 이렇게 돌려내면 여기서 이제 매수만 계속 때려야 되고 꼬꾸라 치으니까 매도만 계속 때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시장을 보는 관점이 자꾸 흐트러져요. 그러면 막 개판돼 버립니다. 이거 지금 몇 개고 다섯 개네. 와, 제법 들어갔는데 이거. 이번에 성공하고 밑으로 확 깨지면 대박인데 진짜. 딱 깨고 내려가면 가능성 없지도 않아 지금. 희망이 없잖아. 이래 되면 어떻게 돼야 된다? 거래는 여기보다 여기가 더 터져야 돼. 붕 쓰면서 여기가 치고 올라가야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 건데 거래량 절반도 안 되고 여기 빠졌을 때보다 거래량 절반도 안 되고 양봉 섰는데 그 다음에 음봉 말아내리고 있죠. 절반 가까이 말아내리고 있죠. 좋단 좋다 안 좋은 거예요. 밑으로 깨면 여기를 깨면 더 빠집니다. 왜? 여기 있는 애들 손절 다 넣었거든. 내지는 여기 있던 애들이 졸라 참았다가 여기다가 추가 매수하거든. 단가 여기만 딱 올라오면 이제 단가 낮춰진다 하고 있는데 팍 깨면 실망 매물 팍팍팍팍 넣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고 나 좀 지켜볼게요.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그건 누구 노래더라? 뭐 있는데. 53.45에 한 개 사고 시청 중 53.45에 매도? 마법님 매도? 아유 시뮬레이션? 이란 맞나 모르겠다만은 뭐이? 참 마법님도 꾸준하게 한다 진짜.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그러니까 매도인데 뭐이로? 끝까지 한번 해봐라니까. 끝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진짜 웬만큼 할 겁니다. 지금 거의 우동생 중에 한 명이거든. 그죠? 이번에 강연은 왜 안 오십니까? 또 바쁩니까? 책 끝내주는 거 줄 건데. 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 라이딩은. 아, 그 전에 약간 막막했는데, 뭐, 생각은 있었는데, 좀 더 생각이 더 이제 고해졌어. 좀 더 명확해졌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까불다가 여기서 깨지면 안 되거든. 후기 깨질 것 같진 않지만. 50. 여기 내려오기가 더 쉬워. 올라가려면 이런 모양을 하면 안 된다니까. 살짝 섰다가 바로 땡겨 올려야 돼. 이 밑으로 처지면 다시 들어올리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거든. 이 땡겨 올리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땡겨 올리면 몰라도 밑으로 자꾸 비실비실하면 팍 올라가기보다 밑으로 훅 쳐지기가 더 쉬운 상황이거든. 우리 마법님은 우리 같은 부산이 고향인데 내가 본인 이름 기억하고 있으면 좀 놀라겠죠? 영준 아닙니까? 영준. 그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한테 이름 한 번 딱 이야기해줬잖아. 기억하고 있어. 가야고등학교 나왔다 했던가? 아씨 그거 맞추면 대박인데. 가야고등학교라 했던가? 69년생이고 다 알아. 기억다 해. 그러니까 같이 있던 사람이 나가면 눈물이 나죠. 근데 세월이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니까. 많이 흘렸다니까 진짜. 지금도 가슴이 좀 이상해. 전 그건 둘째고 이거 지금 곤란한 상황이 되려고 빠짝빠짝하고 있는데 불안한데 조금. 그리고 가야고등학교도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처갓집이 어딘지도 알아. 장류잖아. 내 참 미친다. 처갓집인가 본가인가. 본가가 통도사가 어디라 그랬지? 통도사하고 장류하고 무슨 관계 있잖아. 그죠? 야, 씨, 그까지 다 맞춘 진 대박이다. 대박. 장류가 본가로 이사갔고 처갓집이 통도사? 참 그거 맞춘 대박이야. 대박.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채팅 한 번 한 거 다 기억하는 거거든. 참, 왜냐면 근처를 형님이 정리 오시면 한번 만납시다. 아 일정이 바빠가지고요 안타깝습니다 이랬거든. 밑으로 깨지면 대박이에요. 밑으로 깨지면 대박. 안돼 통도세가 처가 그걸 맞잖아. 장류가 내가 아까 본가라 그랬거든 분명히.
야, 대박. 놀랍죠? 그만큼 다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어요. 다 관심 있다고. 스토킹 아니고요. 관심 있는 겁니다. 왜 사진 올려달라는데, 얼굴 그 사진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상상도 해보고, 아, 이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마음속에 다 익혀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계시겠지. 아, 근데 뭐, 아드님이 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참 안타까워. 참 멋지더라고, 권철형님이. 저 한 서너 번 만났는데, 사람 참 젠틀하고,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나이 들어가지고, 괴팍하게 발표하고,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남 생각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천지거든요. 왜 평생을 한 5, 60년 이상 그래 살면, 차라 맡기거든요, 그게. 에휴, 그렇지. 건철 형님은 양산까지 왔어, 그거. 양산 강연회 할 때 와가지고 인연이 된 거거든. 야, 안 계신 분 이야기하기 뭐한데, 그분이 대단해. 시험 쳤다니까. 국가 자격증 비슷한 거. 되게 어려운 거. 야, 대단해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도, 그 나이에 그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녹화할 건데, 이야기 너무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어쨌든 나쁜 이야기 안 했으니까, 아, 혹시나 아, 오해나 노여 하지 마십시오. 좋은 쪽으로 이야기 한 거니까요.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사실 제가 전화도 한 통 하고 싶고 한데, 야,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퇴근한다고? 와, 잠깐만, 좀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만할까 이제?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라이딩아, 요거 한틱 요런 거 더 먹으려고 여기 대놓잖아. 매롱 부분 가는 경우 있다, 알겠냐? 그냥 욕심 버려. 꺼내야 되겠다 싶으면 탁 끊어버리는 게 좋아. 나도 여기 대놓다가 어저께 25스틱 더 밑에다 주고 샀다. 봤지만 여기에서 매도 때리면 되는데, 그거 그냥 한 틱 더 아끼려다 위에 대놨다가 여기가 때렸잖아. 저기 결국 25스틱 더 주고 샀다고. 아, 이제 그만한다 진짜. 아이고, 다음 뭐 하냐. 아유, 70만 벌었다. 아유, 아까 38만 깨졌거든요. 저 109만원이니까 70만 벌었어요. 됐습니다. 1등 했습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더 해봤자 좋은 것 없어요. 혹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 있으면 몇 종목 남겨보십시오. 몇 종목만 하고 그만하죠. 자, 일단 마무리 먼저 하고요. 자, 오늘도 앞전에 38만원 손실 있었고요. 빼기 한 다음 70만원 플러스 하면서 9승 1패로 마무리한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강연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자,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세 번째 전수하는 강연회입니다. 16일날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제 다 왔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신도림역 가운데 회의장 2층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 밑에 링크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시고 그 안에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입금 계좌가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아니면 제가 방송 보시면 지나간 방송들에 보면 고지해놓은 방송 있습니다. 그쪽에도 계좌번호 나오고 하니까요.
입금을 반드시 해주시고 신청 입금했다고 신청을 해주셔야 제가 강의 자료 더 들고 갑니다. 시간 아깝지 않게, 그리고 비용 아깝지 않게 한번 주식에 대한 정리 한번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고 하루 종일 여러분 최근에 주식 생각만 하고 삽니다. 미쳐 있어요. Crazy in stock. You know? 미쳐야 미친다 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같이 미쳐보시죠. 자, 그럼 마무리 하고요. 유료 카톡방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말뿐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께 리딩하는 대로 같이 실전에서 적용해서 플러스 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비용 아까워하지 마시고 학원비 낸다 생각하시고 트레이닝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고 유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보실 때 열정 좀 하시고 그죠? 광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쌍초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니 눈 딱! I'm Dr. K.O. I'm Dr. K.O.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